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5일이면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974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기념 행사를 했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읽는 도중에 제1동포 추수인인 문세광이 흉탄을 쏴서 박정희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71년부터 3년 동안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유경수 여사를 수행했던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유경수 여사가 매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아서 그걸 지급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 학생들, 나환자 또는 정신박야가 이런 사람들이 돕는 돈으로 이 어렵다고 하면은 거기에 돈을 보내거나 장학금을 보내거나 또 환자 치료비가 없다고 하면 그래 돈을 보내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한 격리 장부를 중앙일보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유경수 여사가 그동안 돈을 받아 가지고 이게 비서관에게 맡겨놓고 그 다음에 비서관이 어디 쓰라 하면 지시를 받아갖고 돈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이걸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메모장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뭔가 청원 국민학교 급식비, 자, 부산병원에 있는 장부익 환자, 양정고등학교 학생, 자, 상도중학교 이상배,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새 청원 국민학교 뭐 식대, 자, 대한일보 장난감 보내기.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유경수 여사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뭐 이렇게 정박아 부모회 등 해서 이렇게 각각 돈을 보내주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장부를 보면 유경수 여사는 매달 대통령으로부터 20만 원을 수표로 받은 뒤에 매일 40여 통씩 오는 민원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기아나 질병에 시달리는 빈민, 나환자, 학비가 부족한 학생, 그리고 공익단체나 대학생 봉사활동 등에 수천 원부터 10여만 원까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돈 10만 원 굉장히 큰 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수천 원. 자, 이 김 비서관은 올해 83살입니다. 자, 유경수 여사는 대통령에게 받은 활동비를 이 같은 공적인 용도로만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본인과 가족의 사적인 비용은 일반 주부와 똑같이 대통령이 주는 월급으로만 사용했다. 자, 장부를 보면 72년 9월 23일 옷감에 7천원 이렇게 쓴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자 그래서 유경수가 옷을 지어주라고 지급한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영부인 옷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부인 옷값 7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자, 그런 게 바로 그런 거다. 자, 이게 어깨동무 10월호 이걸 이제 책 같은 거 사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유경수 여사가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가를 꼼꼼하게 장부에 적을 정도니까 그리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전부 다 공적인 용도로 썼다는 걸 보면은 정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부를 보면 72년 11월 3일 날 서대문 오모 씨에게 백혈병 치료비로 2만 원 또는 73년 3월 달에 의정부 김모 씨에게 수술비로 만 원 73년 4월 8일 날 나주 여중 3년 정모 양에게 학비 18,160원 이렇게 지급됐다고 합니다. 정바가 학부모회 매달 2만 원, 서울의대 봉사활동에 8만 원 등이 지급됐습니다. 자, 이래서 이 김 비서관은 여사는 저렴한 국산 옷감을 구해서 손수 디자인한 뒤에 양장점에 맡겨서 지어 입기 때문에 특활비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73년 초에 큰딸 박근혜 영애가 대통령 특사로 하와이를 방문할 때도 이 영부인 본인이 입던 한복을 입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상을 보면 이 박근혜 당시 영애가 입은 한복이 체격에 비해서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사는 대통령에게 매달 초나 말일 20만 원을 수표로 받고 맡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총무 비서실을 통해서 수표를 현금으로 받고 내 서랍에 보관하면서 매일
여사 지시에 따라서 빈민이나 환자, 학생들을 찾아가서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때 준 돈은 반드시 어느 정도 유통이 된 헌집회였다고 합니다. 헌집회. 자, 빳빳한 새 집회가 주는 권위적인 느낌을 없애서 받는 국민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김정숙의 옷값 특활비와 너무나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김정숙뿐만 아니라 이 특활비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특활비를 가지고 돈을 이런저런 것에 마음껏 자기 개인 돈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자, 김정숙은 이 관봉권, 자,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내보낼 때 그 띠가 붙어있는 이 돈을 줘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자, 김정숙과 비교해보면, 김정숙하고 유경수 의사하고 뭐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다시 이걸 보면은 너무나, 그 당시에, 자, 김정숙 여사,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엄격한 생활. 그리고 이 공금, 그리고 사적으로 쓰는 돈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 김혜경이나 김혜경이 지금 벅하가지고 마음대로 끌고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양태들. 자, 이재명.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활비로 20만 원을 딱 주면 그거 가지고 비서관에 딱 맡겨가지고 어디 학교에 뭐가 부족하더라. 신문이나 보거나 또는 여기에 관련해서 편지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한 40여 통의 편지가 오는 가운데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걸 보고 알아보고 난 뒤에 진짜 그렇다 싶으면은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게 유경수 여사의 뛰어난 점.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경수 여사는 이런 분이 대한민국에 없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뛰어난 인물이고, 그리고 유경수 여사는 거기 뒷받침을 해준, 자, 이 안에서도 이 야당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야당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경수 여사가 큰 선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이 회고가 되고 있고, 자, 이분이 지금 비서관 김두영 비서관입니다. 이분이 김두영 비서관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중앙일보에 제출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자, 50년 전에 그날, 많은, 본인도 직접 유경수 여사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전에 여배우 연문설도, 보고가 가능했던 청와대에 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와 대통령 각하가 여배우 있다. 이러면은, 자, 이게 대통령 부인은, 자, 그 뭐 대통령하고, 이 잠깐, 뭐 이 행사 때 악수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뛰어난 분이다. 아주 탁월한 분이다. 그래서, 전혀, 지금 같은, 김정숙이나 김혜경과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전형적인 모범을 보였던 영분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